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는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경상북도의 농촌 체험 여행지는 바로 경산입니다. 이곳 경산에서 특별한 목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경산에서 밀크하우스를 운영 중인 백유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듣기로 이곳에서 목장 체험도 하고 또 수제로 치즈를 만들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해서 네. 무럼으로 찾아왔는데 잘 찾아왔을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밀크하우스 체험장도 운영 중이고 목장 네. 체험도 가능한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대표님 저 농장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둘러보시면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가보실까요? 네. 와, 여기 엄청 귀여운 송아지도 있네요. 네, 여기는 송아지 우유주기 체험장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네. 오면 우리 송아지들에게 네. 우유를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들이 네. 이제 태어나서 얼마가 됐는지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네. 여기에는 임신소인데요. 네. 네. 여기에서 송아지를 낳으면 여기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이들이 실제로 늘 책에서만 또 사진에서만 봤던 소들을 직접 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직접 보기도 하고 또 네. 정말 가끔 운이 좋을 때에는 네. 송아지가 직접 나오는 그런 장면도 목격할 네. 수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참 교육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혹시 실제로 젖을 뗄 수 있는 소도 여기 다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착유하는 소가 있고요. 우리 네네. 친구들이 체험하는 소는 저기 이제 모형 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모형으로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목장을 둘러보았고 대표님 그러면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할 체험이 있다고 해서 네. 왔는데 어떤 거죠? 저랑 같이 맛있는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러 네. 한번 가보실까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 가볼까요? 네, 가보시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수제 치즈 만들기 체험을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우유도 있고 또 다양한 도구들도 있어요. 대표님 혹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 갓짠 신선한 목장 우유를 이용해서 네. 치즈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우유에서부터 치즈가 되는 과정까지 같이 함께 해볼 건데 네. 이름은 우유 변신 치즈 네. 짜잔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치즈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오늘 또 만드는 치즈는 이렇게 치즈 좋아하세요? 저 정말 치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오늘은 네. 모짜렐라 치즈고요. 또 모양이 바뀌었을 때는 스트링 네. 치즈로 변신하는 스트링 치즈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네. 네. 제일 먼저 여기는 이제 갓짠 신선한 우유인데요. 목장에서 갓짠 우유예요. 제가 지금 살균을 시켜서 왔거든요. 네네. 그냥 우유를 사용할 수는 없고 저온에서 살균을 해서 이용하고 네.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특별히 저온 살균한 우유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고온에서 살균된 우유를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식초나 이런 산을 넣었을 때 네. 반응을 하지 않아요.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서 오늘 네네. 만드는 치즈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온으로 살균한 네네. 우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치즈는 천천히 만들어지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모든 과정을 빨리빨리 네. 진행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저어주셨으면 이제 그만. 네. 지금 액체였던 우유가 고체로 네. 변하게 될 거예요. 신기한데요. 5분 네. 동안 기다려 봐야겠어요. 네.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약속한 5분이 지났는데 네. 뚜껑을 한번 열어 어떻게 변신을 했는지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짜잔.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네. 네. 자, 제가 보통 나이프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짠. 보이시나요? 네, 아까 액체였던 우유가 네네. 지금 고체로 변신을 했어요. 건더기만 이제 우리 네. 건져내 줄 거예요. 네. 자, 여기 채반이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네. 건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치즈가 얼마나 많이 나왔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죠. 네, 다 떠서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엉덩이 만지듯이 이렇게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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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쭉쭉 늘어나거든요. 네. 자, 네. 갓 만든 치즈를 맛볼게요. 자, 한번 맛보세요. 너무 궁금해요. 네. 진짜 어때요? 쫄깃쫄깃했어요. 네. 네, 이렇게 맛있는 수제 치즈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맛있는 수제 치즈도 만들고 또 한적한 자연 속에서 목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경산의 특별한 농촌 교육농장 경산 밀크하우스로 놀러오세요.